서울시의 재설 한파대책 상황실 운영이 15일 종료됐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재설과 한파 대비에 투입된 연인원은 8만 9천여 명, 장비는 1만 300여 대가 투입됐고 재설재 사용량은 2만 5천여 톤에 달합니다. 시는 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보도와 이면 도로의 신속한 재설을 위해 사륜 소형차 등 다양한 소형 재설 장비를 확대 도입했습니다. 특히 800여 명의 주민으로 구성해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된 민간 재설 기동반의 활약과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준 시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빛났습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전, 캠페인 및 발대식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재설 대책 기간에는 동네 주민, 저소득층, 무직자 등을 활용하여 민간 재설 기동반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겨울에는 노숙인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시가 관리 노숙인 1,400명에게 응급 잠자리와 급식을 제공하고 순찰과 무료 진료 활동을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단 한 명의 노숙인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만 5천 명에 달하는 재난도우미의 역할도 컸습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홀몸 어르신 2만 7천여 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전화나 방문진료를 통해 매일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살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올겨울 두 번의 한파주의보가 발령돼 즉시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이 운영됐고 19회에 걸쳐 재설작업이 진행됐으며 강설량은 평년보다 절반가량 적은 15.8cm를 기록했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